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머, 자기야 왜 이래? 아직 신지도 않았어. 아유, 참, 뭐 어때? 아이, 자기야, 자기 배 이게 뭐야? 이거 실은 저 엄마가 첫날밤에 이걸 붙이고 해서 아들 낳는다고 해서. 뭐? 첫날밤 또 웬 부적이야, 기분 나쁘게. 아게. 자기야. 자기야. 그래, 신혼여행은 잘 갔다 왔니? 예, 어머니. 여자는 자고로 남의 집에 시집으로 왔으면 그 집 대를 잇는 게 첫째 소입니다. 우리 집 종손에다가 3대 독자 아니냐. 내가 우리 귀남이를 낳을 때까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너희들은 모른다. 모르긴 누가 몰라요. 둘째 얘 낳을 때였던가? 엄마 할머니한테 쫓겨나가지고 헛갈에서 며칠씩 숨어있었다면서요? 어디 그뿐이야? 할머니 귀남이만 이뻐하시고 우린 사람 취급도 안 하셨잖아. 맞아. 기집애들 아무리 많아봐야 아들 하나보다 못하다. 아유, 그 소리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잖아. 딴 거는 일절 신경 쓰지 말고 아들 낳는 데만 최선을 다해라. 네. 당신 왜 말 안 했어? 집안 분위기 그렇다는 거 왜 한마디도 안 했냐고. 괜히 그랬다가 자기가 도망갈까 봐 말 못했어. 그렇다고 사람을 그렇게 감쪽같이 속여? 그래, 내가 첫날 밤부터 아들 낳는 부적이니 뭐니 할 때부터 이상했어. 아, 미안해 자기야. 내가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얼른 아들 하나 쑥 나오면 만사 오케이인데 뭘 그래? 어쨌든 무조건 고추가 나와야 할 텐데. 공주님입니다. 공주님? 하나도 아니고 둘이에요. 딸 쌍둥이라고요. 쌍둥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딸을 낳았으니 나 이제 어떡하냐고. 사부인 오셨어요. 죄송한 줄 알면 당장 하나 더 낳아라. 나 지금 구이겨로 왔다. 아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저희 아직 젊은데 애 또 낳으면 되죠 뭐. 우리 애들 보셨어요? 얼굴 진짜 이쁘던데. 그러니까 피집 얼굴 봐서 뭐하니? 니들 애들 데리고 우리 집에 올 생각 하지 마라. 나는 기집 애들 우는 소리 딱 질색이다. 어머니, 저희 아들 낳을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낳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이번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어? 아니, 이게 다 뭐야? 아들 낳기 위해선 일단 체질 개선이 기본이야. 아들을 낳으려면 남자는 무조건 산성인 청량 음료, 그리고 여자는 알칼리성인 녹차, 홍차만을 마셔야 된다. 알겠어? 알았어. 그럼 우리 아들 낳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오늘부터 한 달간 합방 금지야. 응? 부부 생활을 너무 자주 하면 딸 낳을 확률이 높대. 금욕을 해야 힘 좋고 왕성한 정자를 만들어낸다니까. 아, 좋아. 아니, 내가 그깟 뭐 한 달 못 참을 줄 알아? 자네 그 금욕생활 아직도 안 끝난 거야? 벌써 25일째야. 근데 말이야, 자네 그거 알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오히려 딸 나올 확률이 높은 거? 정말?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쌓이는 족족 팍팍 풀어줘야 된다고. 어떻게? 바보였더냐. 이 오빠 너무너무 귀엽다. 오빠, 오늘 저랑 연애 한번 하실래요? 안 돼! 미안해요. 미안해. 저 나 혼자 가볼게. 자기야, 나왔어. 어, 자기야 왜 이래? 다스밖에 안 나와있는데. 안 된다니까!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 대란 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훈련을 해야 돼. 남자는 차갑게, 여자는 뜨겁게. 그러니까 당신은 그 얼음주머니로 그것을 차게 해야 돼. 그래야 정력이 강화된대잖아. 에이, 말도 안 돼. 그럼 당신은?
나는 배꼽 부위에 이 쑥뜸을 뜰 거야. 어때? 힘이 막 불끈불끈 솟는 것 같아? 아니 불끈불끈 불끈불끈이야. 이거 얼어서 감각도 없구만. 여보 여보,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이제 그럼 금욕생활 안 해도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1시까지 들어와야 돼. 알았지? 일정기업 영업1팀의 실적 향상을 위하여 다 같이 건배! 네! 택시!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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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미안해. 됐어! 술 마셨어? 아, 미안해. 본부장님이 하도 권하시는 바람에 이제. 아우, 나 이제 어떡해! 술 마시고 하면 딸 낳는단 말이야, 딸! 뭐? 술 마시면 안 된단 말 안 했잖아. 진작 말을 하지. 할 수 없지 뭐. 다음 배란일까지 기다려. 또 한 달을? 야. 내일 월차 좀 냈으면 해서요. 집안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보, 여보. 시간 났어, 시간 났어. 근데 여보, 나 왜 이렇게 떨리지? 그럼 우리 저기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 하나, 둘, 셋, 화이팅!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분명히 아들이라니까요. 이번엔 그냥 어떻게든지 그저 똑똑하게 하던 아들만 하나 낳아라. 그럼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어? 딸입니다. 뭐요? 딸이요?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아니 어쩌다가 또 딸이야, 딸. 솔직히 셋째까지 딸이 나오니까요. 어머니 뵐 면목이 정말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딸이란 소리를 또 듣고 나니 정말 콱 혀라도 깨물고 죽고 싶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못 참으시겠는지 직접 나서서 절 괴롭히셨어요. 니들 애 문제 때문에 왔다. 넌 아직 이 집 대를 끊을 셈이냐? 기집애를 낳았으면 또 애를 가져야 할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애가 셋이나 되는 집이 어딨어요. 그리고 가영이 낳은 지 석 달도 안 됐잖아요. 아니 애가 셋이면 어떻고 넷이면 어떠냐? 어? 힘들다면 내 돈도 대주고 파출부도 붙여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번에도 또 딸 낳으면 어떡해요? 이번에도 딸이 나오면 또 나오면 되고 또 딸을 낳으면 또 가지면 될 거 아니냐?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말도 안 돼요, 어머니. 이번부터는 무조건 나 허드는 대로 하는 거다. 이거는 저 가물치 때린 거고 이거는 저 남근 탕이라고 먹었다면 아들 낳는 한약이다. 근데 어머니 무슨 모래가루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요? 이게 그 유명한 제주도 돌 하루방 코를 갈아 넣은 약 아니냐? 네? 돌 하루방이요? 앞으로 애 들었을 때까지 이거 꼭 입고 다녀라. 아들을 일곱이나 낳았다는 아낙네 속고쟁이다. 이것도 챙겨둬라. 웬 고추예요? 이 고추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 바로 아들이 들었었다지 뭐냐. 근데 요즘 살 좀 찐 것 같네. 그래요? 어머, 얘 너무 이쁘다. 자기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머, 주영 엄마 괜찮아? 어?
아유, 내가 아주 못살아 못살아. 어머님 때문에 망신살이 뻗쳤어.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조금만 참아. 이게 다 아들 낳자고 하는 일이잖아. 당신이 한번 당해봐. 그런 소리가 나오나. 엄마, 이게 웬 밤이에요? 이 알바 미국개를 네 속옷 속에 넣고 다니면 아들을 낳는다지 뭐냐. 아니. 이 대리! 아, 깜짝이야. 아, 다 늦게 뭐 고래라도 잡은 거야? 너무 많은 걸 알려고 들지 마. 어디가? 기획실에. 아. 잠깐만요. 할게요. 당신 요즘 힘들지? 어머니 때문에 괴롭다는 거 다 알아. 아유, 하지만 어쩌겠어. 평생 아들 아들 하시면서 사신 분인 걸. 그렇다고 계속 애를 낳을 순 없잖아. 우리 애들이 벌써 셋이야. 당신네 집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대체 언제까지 애를 줄줄이 낳자는 거냐고. 좌우간 딸이건 아들이건 난 이번이 끝이야.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알았어. 애미다. 엄마. 너 얼른 집에 좀 들어갔다 와. 오늘 낮 1시가 아들 낳기 가장 좋은 시간이래지 뭐냐. 아, 나 지금 회사 일로 바쁘단 말이에요. 아들 낳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어. 어머? 당신 이 시간에 웬일이야? 당신 잠깐만 들어와. 왜 그래? 어머니 좀 심하신 거 아니야? 아무리 아들 며느리지만 어떻게 이 멀건 대낮에 부부관계를 하라 말아 해? 아유,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너희들 내 말대로 한 거 맞지? 네. 이제 한시로 왔다. 그럼 피곤할 텐데 어서 쉬어라. 누구야? 어머니 좀 심하신 거 아니야? 아무리 아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부부관계를 이렇게까지 간섭하셔? 아니, 어머니 그러신 거 어디 하루 이틀이야? 아, 새삼스럽게 왜 그래? 당신이나 어머니나 똑같아.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나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어. 아들만 하나 딱 낳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 애 낳는 것도 지긋지긋해.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이번엔 트루먼씨 아들일 거다. 죄송합니다. 또 따님이네요. 네, 엄마!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우리 집안이 딱 그 짝이네, 그 짝이야. 아유. 죄송해요, 엄마. 얼른 하나 또 나, 얼른. No. 그렇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집사람 더 이상은 애 안 낳겠대요. 아니, 그럼 우리 집 대를 끊겠다는 거냐? 걘 죽어도 애를 더 못 낳겠다면 갈라서. 예? 아들 하나 못 낳는 며느리나 필요 없어. 애를 또 낳든지 아니면 둘이 갈라서든지. 엄마, 전 그렇게 못해요. 저 그 사람 사랑한다고요. 이혼은 절대로 못해요. 네 뜻이 정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당신 일요일인데 어디 가?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니, 엄마, 무슨 일이길래 집사람 모르게 살짝 나오라는 거예요? 아, 순천대 여기. 이쪽인데 아들이요. 얘는 그냥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녀석인데 마누라를 닮아가지고 딸만 대다뇨. 순천댁이 좀 도와주구려. 순천댁이 아들만 셋 낳아줬다는 거네 다 알고 있어. 내 후사는 도둑이 할 테니까. 아이, 엄마. 넌 그저 애미가 잔대로 하면 돼. 어머, 형님 웬일이세요? 뭐 이렇게 맘 상할까봐 위로해 주려고 그랬지. 너무 괴로워하지 마. 기남이가 한사코 갈라서는 거 못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방법을 택한 거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당신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뭐? 아니, 너 시미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어머니도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도 딸을 셋씩이나 낳았으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고요? 내가 받은 수모에 비하면 너는 호강하고 살았는 줄 알아. 옛날 같으면 너 같은 기집은 소방 맞고도 남았어. 알아? 전 어머니처럼 안 살아요. 더 이상 이렇게 살긴 싫다고요.
아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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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 내가 다 잘못했어. 어? 더 이상 당신이란 사람 못 믿겠어. 우리 이혼해.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결혼하고 지난 4년 동안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애 낳고 임신하고 애 낳고 임신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대리모까지 불러들여? 더 이상은 못 참아. 난 이혼하겠어. 여보! 여보! 전 정말 그날 아무것도 모르고 나갔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일을 벌이시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나왔습니다. 다 필요 없어, 다. 난 이혼하겠어. 당신 옆에서 평생 죄인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아, 당신 없으면 정말 못 살아. 이 세상에서 가장 날 이해해주고 편들어줘야 할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니야? 그런데 당신이란 사람은 항상 내 편보다는 어머니 편만 들었잖아. 그래,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거 다 잊고 우리 귀여운 딸들이랑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어? 어머니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볼게. 어? 당신 어머니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자신 있어?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아들, 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분의 경우 조금만 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면 타협의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